태구족부터 산을 지키는 영물들이 출몰한다는 달빛 정원. 그곳에서 지리산을 수호하는 신수 구월령은 호기심이 가득하여 인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. 윤천파는 영모제라는 누명으로 차명을 당하고 그의 딸 서안은 광기로 팔려가게 된다. 절대로 난 기생 따위 되지 않을 것이오. 기생 따위라. 기생이 되기를 거부한 서안은 수치목에 묶이게 되고 구월령은 그런 서화를 보며 연민을 느끼게 된다. 아니지, 안 되지. 인간사에 끼어들지 않기로 소정과 약속했잖아. 안 돼. 그만두게. 인간들 일이야. 하나 어린 나이에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? 그저 힘없는 아이를 한번 봐주겠다는 것 뿐이지. 소정법사를 설득하고 뒤늦게 간 수치목엔 서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. 한류의 중심지 용인 대장금 파크에서 사극의 정취를 느껴보세요.